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문제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알프스가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없다. 견해만 발표했을 뿐이니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2016년 오염수 처리를 위해서 대기 및 전기 분해 방출, 지층 주입, 지하 매설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해양 투기가 최단 기간에 가장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택됐습니다. 오염수 가운데 일본 정부 방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27% 미만이다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IAEA 결과만 들이밀면서 바다에 내다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고체화 방안도 얼마든지 현실성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해양 투기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80%가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횟집 퍼포먼스를 이어가면서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비난하기 바쁩니다. 정부는 1일 1 브리핑으로 일본 대변인을 자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검증조차 안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고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겠습니다. 당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는 재차 방일해서 이런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국회 오염수 청문회도 반드시 열겠습니다.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는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좋습니다. 그런데 영양실조에 다이어트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대통령의 말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 이 정권을 내 마음대로 정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내 마음대로, 법 집행도 내 마음대로, 말도 내 마음대로, 규정과 해석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민주주의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더 찧어 짜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싶습니다. 초부자들 세금은 통 크게 깎아주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에는 브레이크도 없어 보입니다. 재정 건전성만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입니다. 전문가들도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만 고집해서 이미 한계에 놓인 가계와 기업 부채를 더 늘리면 경제 불안정성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경제 회복 추경, 35조 원 추경, 즉시 논의에 착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